소개받은 장한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 대나무를 주로 테마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 전라도 쪽 광양, 여수, 순천 이쪽으로는 제가 지금 추천 작가, 초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여기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열심히 앞으로도 그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오늘을 계기 삼아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해에서 왔습니다. 벚꽃 축제가 열리는 그 해군 사관학교가 본부장님 그 진해에서 왔습니다. 저는 성국화를 우리 담원 김창욱 교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저는 잘 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왔고요. 허정 장한순 쌤 제자입니다. 한 15년 이상 저기 처음에 TV로 시작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죠. 오늘 이런 날까지 왔네요. 너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아카데미 관계자분께도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전을 하면 다들 그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국가와 함께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에 반려 부필자를 써서 반려필전이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제가 뭐 리플렛 작업이라든지 뭐 작업물까지 그리고 모든 거를 해보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제가 또 배워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또 캘리그라피에 또 전념을 할 테고 저는 장순월 선생님과 오민준 선생님께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미술협회 장현주 사무총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아카데미 미술대전 초대 부스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임원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외수 이사장님. 네, 축하합니다. 김나록 여성 작가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경환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김옥태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민 선생님, 네, 서련석 선생님. 우선 우리 저 순천서 오신 우리 선생님 또 한 번. 예. 지금 방금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서 인사하신 선생님들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그 그림들이 장한순 선생님의 제자분들이고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한국화 하면은 이 동양화라는 이름에서 한국화로 바뀌었는데 이 한국화 하면은 원래 전라남도가 뿌리입니다. 예, 추사 김정희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소치 선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그 동양화 뿌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맥을 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수전까지 열게 되는 이 작가들이 그 혈맥에 의해서 올라오셨어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저기 우리 김태희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아, 네네. 우리 김태희 선생은 원래 우리 부이사장님 장순월 부이사장님 제자분이시네요. 장순월 부이사장님은 우리 협회 부이사장님이신데 서가역 초대작가로서 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순월 선생님이 갖추신 그 미모가 강동 송파를 꽉 휘어잡습니다. 그 미모 하나로.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김태희 선생님도 대단한 미인이죠. 서해에서 지금 켈리로 이렇게 오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야가 켈리 분야. 민화는 몇 년 전부터 붐을 일으켰는데 지금 켈리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 우리 김태희 선생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좀 활성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지민 선생님은 우리 다음은 김창배 선생님 제자분이시죠. 우리 다음은 김창배 선생님은 선묵화의 선구자십니다. 미협에도 오직 선묵화로서 유일하게 우리 남은 김창배 선생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 강의를 안 나가시는 데가 없어요. 예, 선묵화의 유일한 선구자시고 앞으로 계속 끌어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오늘 박지민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이분이십니다. 그림도 아주 힘차고 보기가 좋습니다. 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미술대전에서 예, 우수상을 수상하신 작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시를 열어드리는데 지난번 봄에 전시하신 분은 대상 받으신 분이 여기서 전시를 해서 판매량이 120%였습니다. 협회 기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김창배 기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예, 반갑습니다. 김창배입니다. 우리 박예수 기사님께서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카데미 미술대전의 수상자들, 우수상을 받으신 분들 부수전이지만 개인전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통 한국화나 서예나 우리 전통 미술을 발전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섰는 작가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카데미 미술협회의 발전과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지인들 그리고 선배 후배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카데미 미술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참여하신 모든 작가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위하여! 네.
네. 이것으로써 제16회 아카데미 미술대전 초대 부장 개막식 오프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